얘를 바꿔주고. 잠깐만요. 맹세 엠브레마. 배가 이상해. 전개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러면 이제 이거 버려야지 대신. 울랄라. 중지가 아프죠. 보통은 이제 다른 수단이 있으니까. 보통은 다른 수단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상태로 전개가 안 돼가지고 지금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전개가 안 돼서 잡는 거예요. 휘백룡. 스트라이커 드래곤. 이번에는 개체수가 늘어야 되니까 와이버스터부터 씁시다. 아, 근데 어차피 우르르 잡아놨는데 딱히 상관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긴 하는데. 증지 있나? 아니면 드롤인데? 증지 아니면 드롤인데? 느낌이. 흥지가 제재를 먹는데 대도 않은 소리를. 증지가 제재를 먹을 거면 다른 거싹 먹어야 돼요. 뭔 개소리야. 증지는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로프톨. 아, 난왜얘 로프톨이라고 부르지?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가? 이번엔 용계가 확정 설치돼야 되고. 일소 했나? 안 했지? 안 했으면은 앱솔루트 해가지고 적어야 되긴 하는데. 아니다, 일단 보내자. 효과로 발레틀레이서. 그리고 칼리버 효과로 얘를 바꿔주고. 잠깐만요. 맹세 엠브레마. 샌드업 센츄리온. 이러면 될것 같은데. 스펙터 내리고. 일소 서치 세팅. 드로디아. 내려서 프리메라 서치 발란테스. 스트라이커 드래곤. 소령 PC 효과 4-5-1 스탠드업 센츄리온. 아크실라의 4-5-1 손패로. 더 센츄리온 댕리 지금 올라갔긴 기타에 올라가 아 기타래 센츄리온 쪽에 올라가 있긴 해요. 예. 근데 지금 정확하게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진만 있어요.
과고일 트루디아 내리고 보안 이렇게 해서 댄드 효과로 리차죠. 리차죠. 바레트레이서 아따 바쁘다. 그나마 지금 최대 속도로 지금 해주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내가 봐도 지금 엄청 길거든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엔드 세비지 바로 까지 아크실라 저번처럼 가고일 이번에 세팅해도 되지. 가고일 세팅해도 되네. 가고일 40으로 되기는 되는데 이제 그냥 60이 낫기는 해요. 예, 하도 뭐 들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굴려도 상관없기는 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굴려도 상관없다. 두 장 지금 버렸죠. 그러면은 팔랑크스로 바레랜드 일단 찍어놓고 바레랜드로 아크실라 트레이서 일적 아 크실 나갔어. 이런 빨간용 나와도 할거 없는데 리아베스타 12. 아 진짜 레가티아 넣을까? 고점 본다고 이렇게 넣긴 했는데 지금 레가티아 필요한 순간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액덱은 터져나가고 여망의 성역 원제보 저점은 그냥 천구죠? 예, 저점은 공 이거지. 이게 저점이지. 천구의 성각인 그리고 손패 비스테이드 저점이 그렇게 굴러가기는 해. 저점이 그렇게 굴러가기는 해. 아 무한포용 갈겨도 지금 고도로 이제 또 전개할 건데 골때리네. 가고일 레벨 내리고요. 싱크로 소환 PSI 프레임 로드 손패 서치 해봐 이씨. 손패 서치 해라. 넣는다 바로 노닉스 로드 갑시다. 잡아 갑시다. 나와 함께 갑시다. 레벨 조정이 당연히 가능해. 레벨 조정이 돼서 참 좋은 애들이에요. 그죠? 참고로 다음 스탠바이에 돌아올 게 좀 많아요. 드로 맹세 엠브레마 일단은 팔랑크스 먼저 써서 도망갔던 바레랜드 돌아오고 바레랜드 런하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웃기네. 프레임 로드 일단은 저 손패 있는 거는 반드시 잡아가야 되는 거라서 잡아가고 생각합시다. 그렇지.